어머나, 빵이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박력분이랑, 어이구, 땡겼다. 요거 막걸리를 섞어서 이게 한 5시간 동안 숙성했어요. 숙성하니까 요렇게 보면은 쫀득쫀득 요렇게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땅콩이랑 요거 옥수수를 넣고 에어프라이기에 하나 돌리고 하나는 요게 쪘어요. 쪘더니 두 개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에어프라이기에 10분 돌렸더니 이렇게 맛있게. 오, 요거 뜯어 먹으면 맛있겠다. 요렇게 됐고요. 요거는 제가 그냥 쪘어요. 불에다가 한번 볼게요. 눌려볼게요. 이렇게. 촉촉해졌어요. 촉촉. 여기 찌면은 촉촉, 에어프라이기는 바삭. 근데 에어프라이기 밑에는 이렇게 바삭하진 않고 약간 이렇게 약간 촉촉하더라고요. 요렇게 되네요. 저 처음 해봤는데 맛있게 된것 같아요. 요거 숙성된 남은 거를 에어프라이기 한 10분 돌려볼게요. 이렇게 종이, 요게 기름종이거든요. 요거 깔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출출할 때 막걸리 한 병만 있으면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